안녕하세요.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. 여러분, 그 렉이 많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서 버전 17.11 렉을 줄인 버전을 업데이트 시켰습니다. 안드로이드는 오늘 업데이트가 되었고요. 아이폰은 아마 내일쯤 업데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. 아, 이게 렉이 너무 많아서 제가 어제 급하게 줄였는데 렉 없이 3D 운전교실 하는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.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운전교실에서 렉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거를 제가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. 요걸 누르셔서 딱 누르시면 이게 연기가 렉을 많이 일으켜요. 근데 연기 렉을 좀 줄여 가지고 해놨으니까 혹시 연기를 틀었는데 렉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쓰셔도 되는데 렉이 많아진다 그러면은 연기를 0으로 해 놓으시면은 렉 없이 할 수 있고요. 또 렉 줄이는 방법이 뭐냐면은 터보, 스포일러, 니트로 이런 버튼을 누르면은 뒤쪽에 보여드릴게요. 예, 뒤쪽에 부스터가 나와요. 이렇게 요게 또 렉이 있습니다. 혹시 폰에 렉이 많으신 분들은 요 부스터도 꺼주시고요. 그러면은 부스터 없이 이용을 하실 수 있고 또 렉 줄이는 방법이 뭐냐면은 자 보세요. 문을 열면은 안에 사람이 타 있죠. 근데 이게 사람이 움직입니다. 핸들을 돌릴 때마다 브레이크도 밟고 이 사람이 없게 할 수도 있습니다. 메뉴 버튼 누르셔서 운전자를 꺼주시면은 없죠. 이렇게 하면 또 렉을 줄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폰이 구형 폰인데 좀 더 렉을 줄이고 싶다 그럼 메뉴 누르셔서 60fps 이것도 끄시면 됩니다. 그럼 30fps로 나오는데 요 30fps로 사용해도 문제는 없거든요. 좀 고사양품 같은 경우는 60fps로 하면 화면이 좀 부드럽게 움직이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꺼주시면은 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제가 렉을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 알려드렸는데요. 운전자 끄시고 60fps 끄시고 부스터 끄시고 그 다음에 연기 나오는 거 끄시면은 렉 없이 3D 운전교실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혹시 업데이트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업데이트가 안 뜨시는 분들은 폰을 한번 껐다 켜시면은 업데이트가 뜰 수가 있으니까요. 그렇게 한번 업데이트를 시도해 보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여러분 3D 운전교실 렉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